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조금 안 좋은 게 뭐냐? 단점이 있단 말이야. 네. 원래는 일부 종사 못해. 이별수가 있는 사주고. 네. 이걸 철저히 구분해서 사셔야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이분은 예. 일부 종사를 못한다. 상상 초월 이벤트 드디어 공개합니다. 구독자 45만 달성 기념으로 백종 천도제와 산재를 한꺼번에 국내 최저가 77만 원에 진행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미쳤다고 이 가격에 절대 못해요. 운플러스는 원래 쫄딱 망한 채널이었어요. 39살에 일하다가 돌아가신 외삼촌 천도제를 했더니 1년 유튜브 수익으로 1억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덕에 외할머니 간병비로 매달 150만 원씩 보낼 수 있었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똥꼬집을 닦았고 법사님이 시킨 대로만 했어요. 죽은 귀신은 공짜밥 안 먹어요. 산 사람이라서 별 볼 일 없으시죠? 상대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사님 요즘에 백중 이제 8월 18일날 백중 플러스 산재가 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희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다른 타 채널 방송에서도 소문이 벌써 나가지고 아, 그래요? 난리 났습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네. 적당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일을 하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 전화 주시고 접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많은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인원도 한정적이고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빨리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재 또 백중 행사를 따로 이렇게 또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가 그리고 요즘 경기도 어렵고 많은 부분이 힘든데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왕이면은 한 번 할 금액에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번 행사를 주관하게 됐어요. 네, 제가 정말 대신을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우리가 조상님들도 못 가시고 예. 살아생전에 이승산천의 어떤 메인 원한이 있잖아. 원한. 예. 내가 살아생전에 제대로 뭐 하고 싶은 거 못했던 원한, 자손의 뭐 금전의 단명의 이런 메인 원한을 예. 풀지 못해서 자손의 어떤 궁에 이렇게 자손들 주변에 맴도는 경우가 있거든. 네. 그래서 산신을 빌어서 산문을 연다. 아. 이분들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조상을 천도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재를 지내고 열시왕님을 빌어서 내가 살아생전에 어떤 지었던 죄나 업이나 이런 걸 소멸을 시키고 길을 열어서 인도환생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다. 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법사님께서 네. 우리 그 백중 산재를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네. 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다들 또 신청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사님. 네. 자, 사주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자, 남자분이시고요. 박씨입니다. 네. 86년생입니다. 3월 네. 9일생입니다. 엄청 강한 사주네. 들고 있는 사주를 보면은 어떤 의지나 자립심 이게 굉장히 강한 사주란 말이야. 개인적인 사주는 이렇게 강한 사주로 가지고 나왔어. 예.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편안하거나 어떤 좀 부드러운 어떤 직종에서는 일을 못해.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게끔 인생을 살아가는 사주란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외로워. 강한 만큼 또 외로운 사주라. 타고난 사주는 강하지만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 환경, 이 박씨 집안의 가정을 봐도 조상의 덕이었고 부모의 덕이었고 네. 호를 단신 외로운 사주다. 예. 일단은 사주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 모든 부분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사람이야. 이 사주가 내가 모든 부분을 이루는 사주라. 돈, 명예 네. 이런 부분도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 모든 걸 쟁취하는 사주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 우운에 편승해서 재운이나 인연이나 이런 게 막 들어오는 사주야. 이 사주 예. 그리고 전반적인 운세를 보면은 나쁜 운세는 아니다만은 조금 안 좋은 게 뭐냐? 단점이 있단 말이야.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의 입장에서 사주를 보면은 인간의 덕이 없어. 인간의 덕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 외로워. 결혼을 해도 외롭고 연인이 있어도 외롭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주들은 혼자 살아가는 사주야. 아. 혼자 외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주다. 글쎄 뭐 내가 사주 성화만 보면은 그래 결혼을 했나 어쨌나 모르겠지만 원래는 일부 종사 못해. 이별수가 있는 사주고 네. 이걸 잘 다스려 가야 되는데 이분 성격 또한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가고 내려놓고 이렇게 가야지 맺은 인연하고 뭐 100년을 간다든가 뭐 무탈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지 예.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깨지는 사주를 들고 있어. 아, 네.
그래서 내 스스로를 많이 낮추고 살아야 돼. 겸손하게 이제 내 사주는 내가 이성의 인연에 있어서는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봉사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다. 아... 그렇지만 밖에서는 내가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 사주라. 네. 내 의지대로. 이게 집안에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희생해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면 강하게 살아야 돼. 이걸 철저히 관리를 잘해야지 이분이 부부 공이나 이걸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 아오. 사주가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완전 반대의 느낌이잖아요. 응, 완전하게 밖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정반대로. 정반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밖에서는 강하게. 그렇죠. 내 의지대로. 안에서는 의지대로? 그냥 많이 많이 맞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살아야 잘 사는 사주라. 근데 바깥에 했던 강한 의지를 또 가정에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 돼. 밖에서 나라는 사람은 예. 밖에서만 해야 되고 대문 현관문 열고 온과 동시에 나는 머슴이 돼야 돼. 아... 머슴이 돼야 되고 이 집에 한마디로 아, 조금 이제 내가 이건 비유라 비유인데 상대방에서 내가 배려하고 희생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 그냥 머슴처럼 살아야 된다. 법정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자 말 잘 들어야지 자다가도 떡이 아이, 나온다. 그렇지. 마누라 말 잘 듣고 여자 말 잘 들어야 자다가 맞습니다. 자다가 돈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사주는 그렇게 살아야 돼. 아... 여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밖에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내 집안 가정에 들어와서도 그 어떤 우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남자나 여자나 집에 들어오면 한 집안의 가정에 와이프고 남편이고 둘만의 세상이란 말이야. 네. 여기에 밖에 일이 개입이 되면 안 돼. 이걸 철저히 구분해서 사셔야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이분은 예. 일부 종사를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마다 맞는 옷이 있단 말이야. 예. 조금 성격을 좀 차분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모든 부분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은 50이 막 되든지 40대 후반이 돼야지 어떤 나의 어떤 100년, 2년이라고 해야 될까? 옳은 인연이다 해야 될까? 네. 이런 운세가 있다. 아... 그렇습니다. 법선님 오늘 점사가 조곤조곤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지 네. 이 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제가 좀 살짝 소름이 계속 끼치고 있어요. 점사가 제대로 나오고 전에도 제대로 나오셨는데 오늘은 뭔가 그 키포인트 골수를 제대로 뽑고 계셔가지고 그래요? 정말 소름 끼치고 있는데 이분은 그 트로트 가수인 박군 씨입니다. 아 그래요? 강한 의지로 지금 군인도 한 15년 이상 군인 생활 특전사로 활동하셨고 좀 안타까운 게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자기가 너무나 항상 외롭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영 씨라는 분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네. 조금 이제 우리 예능에서 보면은 좀 두 분이 약간 티격태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나라는 사람이 조금만 자기 자신 잘 다스리면은 이분은 탈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 그러시면은 행복하게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영 씨하고 이제 박군 씨하고 이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박군 씨가 좀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법상의 말씀처럼 밖에서는 네. 강한 의지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안에서는 우리 와이프 말 잘 따르고 네 그런 식으로 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무탈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소름끼치 점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